지금 생선 생선살 치즈 돈가스를 만드는 중이에요. 생선살 버터에다가 볶고 양파도 볶아서 감자하고 고구마를 고구마만 하면 퍽퍽하고 좀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감자를 하고 고구마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속에다가 버터에 볶은 생선살 듬뿍 넣고 양파를 또 버터에다 듬뿍 넣어서 볶는 게 비결이에요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속에다가 치즈를 넣어요. 그리고 이 오늘은 치즈하고 또 자색 고구마 삶은 것을 속에다가 하나는 치즈를 넣고 하나는 자색 고구마를 넣어서 두 가지 맛을 즐기려고 합니다. 아, 맛있겠어요. 참 여기에는 양파를 많이 양파하고 생선이 많이 들어갈수록 고급스럽고 그걸 또 기름에 볶지 않고 버터에 볶는 게 비결이에요. 제과점에서 파는 고로케보다 엄마가 만든 고로케가 맛있다고 어려서부터 애들 네다섯 살부터 가식용으로 이렇게 해서 먹여서 한 50년이 넘도록 내가 이걸 아이들한테 지금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며느리가 이걸 배워가지고 나보다 더 잘 만들어요. 손주랑 아들이랑 우리 50구가 다 좋아하고 영양이 좋으니까 생선살을 해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고로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맛있어요.